그래서 인간의 성장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의 요소를 받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애정. 그리고 그 애정이 올바르게 비즈니스 성장에 적용되고 있는 환경,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심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돼요. 긍정적인 관계가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죠. 자, 살롱에 문제가 생기면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디자이너들끼리 물어보시면 답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 그 원장님 오늘 제가 일이 생겨서 일을 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원장님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디자이너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사람들 있어요. 나 오늘 일이 있어서 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얘기해 줄게. 이래요? 알아서 해. 뭐 또 쉬고 싶으면 쉬는 거지. 이럴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원장님한테. 그럼 원장님과 내가 나의 관계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이어야 돼요? 나의 팀원과 나의 관계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긍정적이어야 돼. 모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근무 환경과 고객과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긍정적이어야 돼.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죠. 이게 긍정적인 관계인 거죠. 이게 긍정적인 관계인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나가야 되냐면 나부터 뇌의 디자인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경청, 공감, 존중, 배려할 수 있는 자세로 나부터 행동을 해야 돼요. 나부터. 사람들 얘기 안 들어주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꼭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말이 모두가 다 정답이어야 되나요? 인생 살면서 저는 꼭 여러분들한테 정답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처럼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조직을 움직이는 힘이 이거예요. 저는요, 제 제자들이 알지만 저희 브랜드 초창기 오픈 때와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인격이 달라요. 근데 인격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만큼 큰 조직을 이끌고 큰 성장을 이루고 싶고 큰 뜻이 있으니까 나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늘 사람한테 경청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주자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오픈 초창기 때 그랬어요. 이게 맞아. 네가 틀렸어. 내 말대로 가야 돼.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망해 죽어. 근데 그 사람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살아있어요. 거짓말 안 하면. 너 우리 매장 떠나면 너 망해. 나가지 마.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되더라고요. 다. 네, 망했으면 좋겠다고 한때 생각도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 망하는 것도. 잘 되더라고요. 맞잖아요. 내가 없더라도 이 세상은 어떻게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려면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얘기를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쉬운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일을 겪었어요. 어떤 일을 겪었냐면 이런 일을 겪었어요. 맨날 다 일어나는 일이야. 저희 딸과 요즘에 아침마다 등원 전쟁을 해요. 진짜 힘들어요. 이제 8시 41분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8시가 돼도 안 일어나. 암만 깨워도 안 일어나. 그리고 암만 흔들어도 안 일어나. 때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나 일어나. 제발 일어나. 막 얘기해도 이래.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나 너무 힘들다. 너 이러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러더니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통하는구나.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왜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날 바로 깨달았어요. 그 딱 아침에 원래 막 그 유치원 버스를 타고 갈 때 저희는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사랑해 오늘도 행복해 막 이러면서 가는데 제가 오늘 너 이래서 너가 나 너무 힘들어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거 너무 아침마다 괴로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딱 출근하는데, 그 등원버스 타는데 애가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유나가 아빠를 도와주면 아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빠를 좀 도와주면 어떨 것 같아? 아빠 한 번만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양치질 하고 가. 그래서 버스 타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해줬어요. 뭐라고? 오늘 도와줘서 진짜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이랬더니 히히히히 이러고 갔어.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 공감, 존중, 배려. 힘으로 다루는 존재는요, 그 사람이 힘을 가지면 떠나요. 돈으로 다루는 존재는요, 그 사람이 돈을 벌면 떠나요. 조건으로 다루는 사람은요,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떠나요. 근데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는 잘 안 떠나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존중해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 입으로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솔직한, 더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하자면 돈을 싫어하진 않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싫어하지 않아요. 단, 이걸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으로 벌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돈을, 저는 돈 필요 없어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일을 졸라 잘하고 나는 성격이 졸라 좋고 나는 진짜 멋있고 진짜 섹시하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한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알아서 벌게, 내 돈은. 근데 너는 나랑 행복하게 일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안정감 만드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비즈니스 잘하시려면. 이 사람은 뭔가 되게 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걸 느끼게 해야 돼. 아, 우리 원장님은 내가 조금만 감정적으로 동요시키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야.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야. 원장님? 점점점점. 네. 되게 재밌는 일 알려드릴까요? 제가 제2에어 근무했을 때 이제 사순을 가서 미국에 2주씩 가는데 그때 원장님들이 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왠지 알아요? 원장님, 미국 갔다 돌아오시면 할 얘기가 있어요. 뭐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근데 디자이너 선생님도 이거 이용하는 거다. 원장님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대화하면 상대방이 그 얘기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솔직히 하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사항을 편하게 매장 얘기하고 아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게 편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돼요.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조건에 맞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프리할수록 디자이너들도 원장님들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고 원장님들도 대화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원장님들도 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어제 상담한 분도 이런 문제 물어보더라고요. 자, 고객이 커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10만 원을 환불해 달라 그랬대요. 커트비가 15,000원인데 10만 원을 달라 그랬대. 그럼 환불해줘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10만 원을 환불해줘야 될지, 환불해줘야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물어봤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환불해주고 싶대. 그럼 그냥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걱정이 된대. 이 걱정은 좋지 않다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 이미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면 그런 일들은 생각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디자이너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매장에서 배울 게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성장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매출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매장에 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할인을 하면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중 일이니까. 그래서 외부의 요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첫 마디를 스트레스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있는 삶이 건강할 것 같아요? 없는 삶이 건강할 것 같아요? 있는 삶이 훨씬 더 건강해요. 왠지 알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배가 고프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럼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받죠. 많이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 배가 불렀을 때는 소화를 시키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많이 먹어서 소화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야지. 잘 싸는 욕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배가 고파져요. 이게 인간의 알고리즘이야. 내가 지금 이걸 못 해내서 힘들어. 근데 이걸 배웠어.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니까 하고 싶어. 하고 나니까 또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이게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이게 스트레스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스트레스는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게 건강한 거예요. 외부 자극을 받는 게 건강한 거고요. 내부 자극을 받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적절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목표를 상향하는 게 오히려 적정한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를 매년, 매달, 매 순간마다 상향해요. 이 정도는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 왜? 그게 나를 건강하게 만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스트레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리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느끼시면 돼요. 자, 살아가다 보면 사람 인간은 늙죠. 그럼 내가 안 늙고 싶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안 늙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돼요. 노화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래들보다 엄청 젊어 보이고 잘생긴 게 이유가 뭐겠어요? 네. 노화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머리숱도 빠지면 어떡하지? 아, 피부 처지면 어떡하지? 막 턱살 이렇게 하면 턱살 나오면 어떡하지? 막 뱃살 처지면 어떡하지? 나이 들어 보이면 어떡하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부정적이면 포기하는 거고요. 긍정적이면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가 지금 20대 이렇게 예쁜데 나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나이 들면 더 초라해져요. 그럼 그땐 자존감이 떨어져 너무. 그러니까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 순간 매 상황에서 나를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뭐냐? 결국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하는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살롱에 많이 도입을 한 건데 뭐냐면 리뷰를 찍을 때 인턴들이랑 같이 고객이랑 같이 리뷰 사진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디자이너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고객이 싫어해서 못해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세 번째. 제 얼굴 나오는 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봐. 멋있을 거야, 예쁠 거야, 좋을 거야. 너한테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야. 근데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거 맞지, 얘들아? 근데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최근에 좀 열심히 해보더니 저한테 DM을 이렇게 보냈어요. 뭐라고 왔어요? 새로운 다비님이랑 사진 같이 찍는 거 실행하고 있는데 진짜 리뷰도 더 오르고 고객님이랑 친해서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다. 항상 피드백 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 잘했어. 내 말 들길 잘했어, 새끼야. 진작 들었어야지, 새끼야. 진작 들었으면 매출 2천 할 수도 있었고, 3천 할 수도 있었고, 4천 할 수도 있었고, 인턴도 3명 됐을 거고, 4명 됐을 거고, 매장도 장사 잘 됐을 거고, 고객도 많아졌을 거고, 돈도 많이 벌었을 건데, 왜 이제?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냥 뭐라 그랬어요? 맞다니까? 너무 좋지? 진짜 열심히 잘해줘 하고 하트 몇 개 보냈어요? 두 개, 한 개는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제 심장은 두 개거든요. 네. 좌심방, 우심방. 네. 그래서 전 두 개 보내줬어요. 근데 이런 게요, 이런 데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저희 그 브랜드에서 항상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카이정 원장님은 여자를 좀 좋아한다. 여자 원장님들 좀 좋아한다. 이런 게 있는데 아니요. 저랑 소울메이트는 이렇게 남자 원장님들이에요. 우리 창원에서 오신 남자 원장님들인데 저랑 어찌나 소울메이트, 그러니까 소울로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전 남자들 좋아해요. 개인은 아니지만 남자를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남자들이 정말 생각보다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좋아한다고 얘기했을 때 여자들은요 오히려 왜 저래? 나 설마 나 좋아하는 거임? 이런데 남자들은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랑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브랜드의 진혁이라고 그 부티크점에 입사한 친구인데 연습을 너무 예쁘게 잘 올리고 말을 너무 예쁘게, 얘는 진짜 너무 예뻐 죽겠어요. 말을 너무 예쁘게. 보세요, 제가 딸기 주스를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사랑합니다 강사님, 딸기 주스 너무너무 잘 마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받고 싶으면 누가 어떤 사람이 뭔가 작은 걸 주더라도 말을 예쁘게 줘야 되는 거야. 큰 거 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쁘게 얘기해 주면 돼. 원장님들이 맨날 음료수 사주고 치킨 사주고 피자 사줬을 때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잖아. 이러면 안 돼. 안 사줘. 계속 사주고 싶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내야 돼요. 진혁이 다음 내에 또 사줄게. 사랑행. 사랑합니다. 미투에서 강사님 오늘 박람회 구경 와줘서 좋았다. 너무 감사하다. 말 너무 예쁘게 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예뻐요. 이 친구 올해 저희 브랜드에 있어 이랬으면 좋겠고 진짜 좋아해요. 아, 남자로 말고 사람으로. 네. 근데 우리 신촌점의 오큰 선생님이랑도 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우주 카이정이다 그저 빛 사랑입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 사랑해. 남자들이랑 저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평소에 DM이나 평소에 카톡이나 평소에 말을 저렇게 예쁘게 안 하는데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심리가 건강해지고 내가 고객한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약간 자식도 아닌데 맨날 그래요. 저는 제가 인턴 때부터 키워서 디자이너 된 친구들은 다 딸,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딸 오늘 너무 고생했죠. 사랑해. 그랬더니 뭐 사랑한다. 감사한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응원하는 거잖아. 그렇죠?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미용인은요. 미용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미용인을 성장시키고 매출을 성장시키고 매장을 성장시키고 브랜드를 성장시키려면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랑. 아, 이 사람은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일 것 같다. 이 사람이랑 나는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에는 관대해야 돼요. 실수에 관대해야 돼.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주희 선생님이 여기에서 물병을 떨어뜨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옆에서 우리 하주희답다. 아, 너무, 너무 귀엽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죠? 어디서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재수없게 물병을 떨어뜨려. 아! 나는 생선도 안 뒤집어 먹어, 새끼들아. 어디서 재수없게 교육 시작하기 전에. 그랬나요? 괜찮아. 이런 거죠. 일하면서 되게 재밌는 실수 많이 해요. 근데 그냥 나랑 같이 일하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냥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안 되시냐고요. 내가 문제인 거지. 남이 문제가 아니야. 남이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내가 남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나이 먹고 이렇게 안 살잖아요. 외로워져요. 진짜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제 또래 원장님들, 대표님들이 미용이 외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일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너무 외롭지 않아요. 너무 행복한데? 오늘 하루 일하면 이렇게 사람 만나죠? 내일 또 사람 만나죠? 내일 모레 사람 만나죠? 너무 좋은데? 왜 뭐가 외롭다는 거죠?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다 비즈니스 성장이 되는 목표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다이렉트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미용인 중에 인플루언서들 있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일하는 방식이 내가 유명한 걸로 끝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인플루언서로 시작해서 내가 그냥 유명하게 시작했다 끝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게 별로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 안 해요. 팔로워가 10만이건 20만이건 30만 명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고 저는 그냥 이 사람이 몇 명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몇 명이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부러워요. 이게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준호웨어 강윤선 대표님이 유튜브를 시작하셔갖고 그거를 하루에 10번씩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띄워놓고 싶어서. 그분, 그 준호의 강영선 대표님이 지금 직원 3,500명 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준호에. 저도 3,500명이랑 일하고 싶어서. 네. 그러려면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야죠. 근데 되게 존경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긍정하게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할 때 사랑의 기술,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포기하지 않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와, 쟤 저 또에게 저에게 또 하네 초긍정? 와, 쟤 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사랑을 해줘야 된다. 저에게 또 하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계속 크고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시면 같이 성장할 거고. 많이 보셨을 때, 저거는 난 공감 안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돈 벌려고 일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미용 오래 못 해요. 왜냐면 미용이 다른 사업이랑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요리랑 미용이랑 되게 비슷한데 다른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예요. 자, 요리는요, 맛이 중요해요. 맛이 중요해요. 맛만 좋으면 돼요. 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용은요? 미용은요? 머리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머리 받으려고 가는 걸까요? 아니요. 미용도 맛을 느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뭐냐? 분위기, 사람, 재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맛이거든요. 다 맛. 근데 요리는 음식으로 맛을 내고요. 미용은요, 사람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미용 성장 못 해요. 내가 매출이 500만 원 디자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500만 원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을 많이 못 닮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 네. 사람의 담는 그릇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담기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어요. 브랜드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릇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은요, 업무 효율을 떨어뜨려요. 자, 저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 둘, 셋. 부정적인 감정은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이거예요. 제가 오늘 기분 나쁜 상태로 오늘 왔으면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저러고 앉아있어? 왜 자고 있어? 왜 자꾸 화장실 가지? 왜 자꾸 딴짓하지? 왜 자꾸 핸드폰 보고 있지? 왜 자꾸 말 안 해주지? 왜 자꾸 눈 피하지? 뭐지? 왜 저러지? 이렇게 될 거야. 어떨까요? 그럼 오늘 제 하루가 어떨까요? 나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와, 오늘 사람들 되게 많이 왔다. 와,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이 봤네. 되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네. 눈빛 되게 좋다. 와, 정리하고 있네. 우와, 집중 진짜 잘한다. 이러면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사의 정신 건강은요, 살롱 안에서의 퍼포먼스를 바꿔요. 업무 효율성도 바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요, 방법이 아니라 내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것. 마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제가 이 얘기를요, 이렇게 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얘기로 이런 히스토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미용을 시작하면서 미용을 하면서 가장 저한테 큰 위기가 왔었던 게 뭐냐면 무시와 멸시였어요. 네. 제가 미용을 시작했을 때는 전 2002년도에 자격증을 땄고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인턴 생활 하기 이전에 미용사 자격증을 딸 때부터 시작됐었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집이 못 살아? 가정 환경이 어려워? 왜요? 근데 왜 미용 배워? 네, 그랬어요.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제일미용 학원이라고 제가 거기서 자격증 땄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공부 안 해? 너 공부 안 하면 성공 못 해. 대학 가야지. 남자 대학 안 나오고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 중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제가 멸시당했다. 아직까지도 똑똑히 그 기억나는 저희 트라우마 뭐냐면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갈 때 진로를 쓰거든요. 중3 때. 뭐 이제 저희 때는 상고, 공고, 뭐 약간 뭐 그리고 인문계, 과학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거기서 제가 미용사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수업 중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야, 너 일어나 봐. 그래서 야, 얘 미용사 되고 싶댄다. 너도 일어나봐. 얘 요리사 되고 싶대.
그러면 너는 동네 미용실에서 할머니들 파마하고 너는 옆에서 중국집 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3학년 1반 누구누구 씨. 네. 아, 고맙습니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저를 성공시켰네요. 네, 긍정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몇 년 전 일인 줄 아세요? 26년 전 일이에요. 거의 25년 전 일.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선명히.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매점에서 근무를 바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이번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집이 못 살아? 혹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어. 혹시 보육원 출신이세요? 네, 이렇게. 뭐지? 네. 뭐지 이 말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해서 딱 디자이너가 됐는데 손님들이 다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상 디자이너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인턴 때 저의 환경이 저를 그런 디자이너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저는 돈을 못 벌었어요. 디자이너 되고 나서. 왜냐면 손님들이 되게 짜증이 많이 났거든요. 요구사항이 많은 사람, 진상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됐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들.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나한테 미루는 사람들. 나한테 싫은 일만 시키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되니까 매장 내에서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미용을 처음으로 딱 한번 쉬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쉬고서 뭘 했냐면 1인샵에 가서 알바를 했어요. 그때 1인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래서 아, 1인샵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1인샵을 했어요. 4년 동안. 횟수로 7년인데 중간에 유학 가느라고 매장 던져놔서 4년 동안 1인샵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벽을 보고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오늘 손님 없는데 뭐 하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정신병 걸리겠다. 잘못하면. 근데 그것도 제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모로카노의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날의 저의 성공을 만든 거는요. 제가 모로카노의 강사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성공했던 원장님들. 광주의 뭐 칸쿤, 그다음에 뭐 울산의 W, 그리고 저기 뭐야 부산의 화미주 대표님, 광주의 세종 대표님, 그리고 그때 리차드 찰스리 대표님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가자 박승철 하시던 원장님들. 그때 당시에 모로카노에 전판받았다 이러면 미용실이 진짜 장사 잘 된 데였거든요. 제가 강의를 가서 제품 설명을 하고 나면 원장님들이 꼭 저한테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인물 갖고 왜 미용 강사해? 머리 할 줄 알아? 그럼 자기네 매장으로 취업해라.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해주겠다.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고생이 너무 길었어.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다. 근데 그 얘기를 귀담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강사 생활 그만두고 준호에 들어간 거죠.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4년 만에 디자이너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했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승진했고 제가 준호쇼 사회도 봤거든요. 외부 디자이너로 최초로. 되게 엄청나게 핫했던 건데 그게 가능했던 게 그 대표님들의 그런 뭔가의 조언 그리고 그분들이 성공한 방식을 배워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존경하고 지금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생각할 때보다 더 이분들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배울 환경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나는 앞으로 더 서비스를 좋게 만들 수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만들 수 있어서 앞으로 더 나는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 사실래요? 배움이 있는 환경에서 사실래요? 없는 환경에서 사실래요? 있는 환경에서 사시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워가실 거예요. 저는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하루의 삶을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요. 10년 뒤에 미래가 밝고요. 10년을 교육을 받고 산 사람은요. 100년 동안 저는 행복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요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고 요 페이지.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미용은요, 기술이나 마케팅이나 세일즈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애정이 있어야 되고 애정의 힘이 없는 사람은 마케팅 오래 못해요.
세일즈 오래 못해요. 미용도 오래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장시키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애정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너. 난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부탁드립니다. 더 사랑하고요. 더 많이 얘기하고요. 더 많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컨퍼런스 주제는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서 얘기하잖아요. 뒤에서 나오는 연사님들도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세요. 오은환 연사님, 감성대디 연사님. 제가 인간관계의 아이덴티티 너무 많이 느끼게끔 만들어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행복한 동행 해주셔서 좋고 우리 미용인이니까 살아가는 동안 같이 행복하게 미용하면서 앞으로 미래까지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짝, 반짝. 네. 감사합니다. 저희 컨퍼런스 1위가 이렇게 마무리인데 혹시 저희가 아직 시간이 그래도 4분 정도 남아서 한시연 선생님께 질문 한 두 분 정도만 저희 받고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딱 두 분 정도만 모셔보면 좋을 것 같은데 1층, 2층 나눠서 이렇게 한 번씩 질문 해보겠습니다. 혹시 나 질문해보고 싶고요. 일단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나요? 네. 바로 앞에 볼게.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기 볼.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네. 눈높이를 맞춰야죠. 네. 너무 멋있는 분이셔서 꼭 기회를 듣고 싶어서 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인데, 늘 진짜 저는 확고하게 딱 최종 목표 하나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근데 어떤 사람으로? 미용인으로. 그냥 제가 그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부동산 투자도 안 하고요. 주식도 안 하고 증권도 안 하고 미용 말고 다른 일 아예 안 해요. 네. 그걸로 성장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부터 먼 미래까지 온전히 그냥 미용만 해와서 내가 딱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찐 미용인이었다. 그럼 그냥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많은 분들이 조금 되게 응? 하는 물음표이긴 한데 그냥 제가 행복해요, 그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반대로 질문 한번 해보자면 선생님의 현재 목표 있으신가요? 어떤 거예요? 가고 계시는 그런 방향성은 맞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는 그렇게 살 거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진짜 그래요.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시작을 하거든요, 하루를. 근데 되게 달라져요, 삶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2층에도 나 한번 질문해 보고 싶다 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기 뒤쪽으로 저희 손 번쩍 드신 분이 있어서 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관리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레이저 토닝, 턱살은 울세라, 네. 뱃살은 제로콜라. 네. 이런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좀 부끄럽기는 한데, 이게, 저희 이제 사람은 사람으로 성공을 한다고, 사람은 항상 잘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이랑 마찬가지로 최대한 같이 일하는 분들 편의를 많이 봐주고, 배려해 주려고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많이 이제, 역효용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대하는 태도를 오히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도 나에게 저렇게 말을 못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사람한테 좀 나쁜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이럴 때 그런 좀 극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좀 전달을 잘해야지. 박수 주세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되게 많은 분들한테 상담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딱 제 인생의 모토가 그거거든요. 나는 좋은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요 악한 것들에는 망설임이 없어요. 그거를 약간 뭔가 공격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의 삶의 행복과 혹은 집단의 행복과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럼 거기에는요 저는 망설임이 없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장에 고객님이 오셨는데 디자이너 선생님이 CS 응대를 정확하게 안 해요. 그럼 제가 암만 좋은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이런 걸 떠나서 그 분한테 애정을 가지고서 선생님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럼 같이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그걸 역이용해서 근데 저 프리랜서잖아요. 제 마음대로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요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요. 근데 그걸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한테 좋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미용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고 내가 모두를 지켜주고 싶고 좋은 미용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 그 소신이 맞는 거거든요. 그럼 그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싸우기도 해야 되고 공격성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높은 자부심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고 우리나라는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외부 침략을 안 한 유일한 민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단 한 번도 외부 침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외부 침략을. 일본처럼 식민지를 살고 싶어서 한국을 공격하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만 살았던 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그 유전자고 DNA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우리 살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망설임 없이 싸워야죠. 근데 우리 내부에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망설이지 않고 싸워야 되죠. 근데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이 잘못된 걸 아는데도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좋은 사람은요 내 가족을 지켜주는 사람인 거예요. 나랑 뜻이 맞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요. 그래서 저는요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네, 이거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되게 서운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저랑 같이 일하다 그만두면 그냥 차단하고 삭제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쪼잔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걸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안에 있는 사람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힘을 써야 되는데 왜 나를 떠난 사람들 봐. 근데 저랑 같이 있는 동안에는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저와 가는 길이 맞다면 그걸 지켜줘요. 그래서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고객을 위해서 그리고 미용을 위해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올곧다면 그걸 지키기 위한 힘도 영향력도 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그걸 행사하는 것과 행사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크루가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실력도 있고 인성도 괜찮고 다 좋아. 근데 디자이너가 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돼요? 아니면 밀어붙여서 올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밀어붙여서 올려줘야 돼요? 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얘가 연습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고 늦게 되고 싶은 거면 밀어붙여서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만일 정말 내가 실력을 쌓고 고객 케어를 완벽하게 해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걸 목표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yes, no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정의가 맞는 방향으로 내 마음과 힘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 눈빛 약간 살짝 변했죠. 네, 공격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럴 때는. 네,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아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태성 선생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저 눈빛이
샌드위치를 제가 한 1년 전쯤에 한번 투여실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살롱이 약간 좀 위험에 처했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강사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때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보다 정의가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해주시다 보니 저희도 이제 저희 살롱에는 이제 160명의 동행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 칼전 연설님이 주신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제 쉬는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질문 더 없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부 준비해 주신 칼전 연설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푹 쉬고 좀 쉬고 저희 두 번째 강의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나 준비할까 하는데요. 저희 여기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